안녕하십니까. 식량 지킴이, 바다 지킴이 백혜숙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위험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위험한 정권입니다. 안전이라는 국가적 신호가 싹 다 고장났습니다. 1년 전 오늘 이태원 참사,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참사, 방치하고 방기하여 위험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지금 윤석열 정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위험을 감추기 급급합니다. 원전 오염수 인체 영향에 대해서 전 국민 지속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질병관리청의 연구 보고서, 원전 오염수가 생태계에 위협을 가한다는 해양수산부의 연구 보고서 싹 다 감췄다가 들통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나팔수 정권입니다. 일본 나팔수 정권. 나날이 드러나는 도쿄전력의 거짓말에 팔푼이 모질이처럼 대응하는 한국 정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본에 충성하는 윤석열. 제대로 미친 정권 아닙니까? 이렇게 위험을 대량 생산하는 윤석열 정권. 지금 3차 해양투기가 임박했습니다. 2차 해양투기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4배나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 날 3차 해양투기 강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더 가열차게 투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전 오염수 3차 해양투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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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나팔수 윤석열 정권.